GPT-3.5가 GPT-4로 넘어오면서 최신 데이터까지 습득 및 학습이 가능해졌지만 이 플러그인을 통해 좀 더 많고 상세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챗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챗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검색하여 지식 기반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강력한 플러그인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바로 키메이트 AI입니다. AI 플러그인 HQ를 통해 키메이트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AI로 구동되는 사용자 지정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웹을 검색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답변을 받고 일정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및 컨텐츠를 찾으며 주어진 키워드나 URL을 기반으로 분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플러그인 스토어에 가서 키메이트 AI 서치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 구글 계정과 연동하는 절차가 나오니 이 또한 진행해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활성화시킨 뒤 가장 먼저 이 플러그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 검색 소스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검색 결과는 사용할 수 없는 웹사이트, 깨진 링크,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도 높은 사이트로부터의 정보만 가져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질문은 가수 혼내의 한국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와 관련된 기사를 우연히 접했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한국 방문 일정이 있다고 하며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일본의 공연 일정도 알려줍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최근 기사 3개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과 관련된 아티클들이 최근에 많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각 기사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까지 기재를 해주며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까지 덧붙여줍니다. 다음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키워드와 SEO, 컨텐츠 요약 진행을 요청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나열하고 홈페이지의 SEO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완성도까지 얘기해줍니다. 또한 어떤 컨텐츠를 주로 다루며 이 컨텐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소개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리뷰 중 부정적인 리뷰 3가지를 요청해봤습니다. 배송과 관련된 리뷰는 제외해달라는 옵션까지 덧붙였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총 3가지의 리뷰가 결과값으로 나왔으며 각각 카메라 성능 저하, 배터리 수명, 버그와 관련된 리뷰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덧붙인 배송과 관련된 리뷰는 없는 모습입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의 대결 양상과 관련된 최신 아티클,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지만 메타의 새로운 SNS 플랫폼, 스레드와 관련된 기사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값을 낼지 궁금합니다. 역시 스레드를 언급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케이지 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신의 기사가 나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아티클까지 잘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입장에 대한 최신 기사를 요청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아주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유럽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각 국가의 해당 기관이나 최근 공식 발표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결과값으로 내줄 것 같습니다. 물론 GPT-3.5가 GPT-4로 넘어오면서 최신 데이터까지 습득 및 학습이 가능해졌지만 이 플러그인을 통해 좀 더 많고 상세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